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이입니다. 네, 제가 엑스플랜트에서 다육이를 처음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플랜트에서 구매를 왜 했나 하면은 제가 항상 가는 농원은 제가 항상 갖고 싶어 하는 게 봄부터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또 큰 사이즈만 있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긴 하고 싶고, 인터넷 엑스플랜트 여기서 구매는 처음 해보는데 들어가서 또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번거로워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또 우리 이웃님들한테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도 또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이래서 제가 엑스플랜트에 처음 구입을 해봤답니다. 예,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예. 엑스플랜트에서 구매했는데, 거기에 제가 검색은 많이 해봤었어요. 했는데 구입은 처음이랍니다. 이렇게 왔네요. 예. 이름표까지 이렇게. 예. 이렇게 구매하니까 좀 새롭네요. 예. 이렇게. 예, 밑에서 하나씩 새로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이름은 아직 안 적혔네요. 푸는데 한참 걸리죠? 다른 유튜브님들 이거 하시는 거 봤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제가 하니까 조금 재밌네요. 입장이 좀 떨어졌네요. 요 아이는 8000대 철화예요. 8000대 철화. 예. 뿌리 한번 볼까요?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 위주로 제가 골랐어요. 아, 뿌리 튼튼하네요. 예, 8000대 철화. 예. 괜찮죠? 요 아이가 얼마 줬나 하면은 8000대 철화, 가격이 괜찮았어요. 8000대 철화가 8000원이에요. 8000원. 괜찮죠? 예. 뭐, 제가 농원에서 사도 이 가격, 뭐, 더 이하로는 못살것 같아서, 예. 요 아이 8000대 철화. 이렇게 놔야 되겠네요. 8000대 철화. 그리고 요 아이 에버커죠. 나름 엑스플랜트에서 구매하는 것도 괜찮네요. 사진으로 본 거하고 똑같아요. 예. 요 아이는 릴리 패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요 아이를 사고 싶어서 구매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 아이를 적당한 사이즈 하고 싶어서 항상 농원에 갔는데 전부 큰 사이즈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떨어졌네요. 이렇게 택배 배송은 이런 거는
항상 있는 일이죠. 예, 요 아이도 떨어졌네요. 네, 아, 뿌리가 튼튼하네요. 예, 릴리패드. 요렇게 부케 형식으로 요렇게 된 거를 봄부터 구하러 다녔는데, 제가 자주 가는 곳에는 이 릴리패드 요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예, 전부 다큰 사이즈만 있고, 그리고 또 옷자란 아이들만 있고, 요렇게 부케 형식으로 요렇게 되는 아이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엑스플랜트 자주 봤는데, 아, 예쁜 요 아이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원래 요 릴리패드가 가격이 좀 있는 아이인 거, 15,000원 적혀 있었어요. 그래, 조금 가격이 비싸다 생각했는데, 또 요런 수용을 또잘 구하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보니까 이 줄기도 튼튼해 보이고, 예, 괜찮죠? 그래서 조금 가격이, 제가 좀 만원 이상 하는 거는 좀잘안 사거든요. 예, 뭐 또, 나름 또다 이웃님들 구매하시는 그게 있는데, 저는 만원 이상은 좀잘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요 굉장히 그 집, 엑스플랜트 그 집이 괜찮은 아이들만 판매하는 것 같아서 제가 믿고 한 구매했는데, 괜찮네요. 예. 그리고 한 6개 산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요번에 제가 좀 갖고 있는 거는 작은 아이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아, 요 아이가, 헬리아네요. 헬리아가 생각보다 사이즈가, 예, 거기 사진 봤을 때하고 좀 작네요. 예. 헬리아 맞는 것 같아요. 헬리아가 이 손톱 끝하고 이게 아주 매력적이라 그래서, 중풍 이상 돼 보였는데, 조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네요. 요 아이, 헬리아 요 아이는 좀 원래 좀 몸값이 있는 아이라고 그래서 요 아이는 15,000원이에요. 예. 좀잘안 보이시나요? 예. 좀, 아니면은 물이 너무 말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말랑말랑하네요. 예, 헬리아. 예. 요 아이는 15,000원입니다. 요 아이가 또 갖고 싶어서, 예. 헬리아. 그리고, 요 아이는, 6이 뭐죠? 요 아이 풀어볼게요. 서비스인 것 같으네요. 아, 아닌가? 아, 아이보리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아이보리를 예전에, 조금 2년 전인 것 같아요. 아이보리가 없어서, 2두를 샀는데, 1두에 8,000원씩 주고 샀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굉장히 잘안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 아이는 지금 짱짱하고 3두예요. 3두. 3두인데 가격이 5,000원이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는 이상하게 안 되는데 요 아이를 일단 한 키워보자 싶어서 예, 고두 아이 있는 아이는 합식해 줄 생각하고 요 아이 따로 예, 한몸 자연군생이거든요. 예. 요 아이 5,000원이라서 괜찮아서
예, 요 아이를 아이보리. 그리고 숫자를 아, 제가 두 번째 차례대로 구매했다고 그 숫자를 적어 놓은 것 같네요. 처음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똑같은 아이가 왔는 것 같아요. 아, 요 아이는요. 참 예쁘죠? 예전에 제가 하나 구매해서 길렀다가 다른 분한테 제가 선물 드렸는데 버날랜스 요 아이가 색감이 참 이쁘답니다. 툭툭 떨어지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 인터넷 그 택배가 안전하게 잘 오네요. 예, 버날랜스 색감이 이쁘죠? 예. 그렇게 묵은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색감이 이쁘네요. 줄기 보시면은 이렇게 푸릇푸릇한 요런 아이는 오래 묵은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버날랜스 키워봤거든요. 줄기 목대가 목질화가 되는 아이들이 오래 묵었답니다. 예, 버날랜스. 예, 예전처럼 줄기 목대 목질화 시켜서 짱짱하게 키워봐야 되겠죠. 예. 버날랜스 요 아이도 5,000원. 예. 요렇고. 또. 성룡? 핫 서비스인가요? 한번 볼게요. 아, 성룡은 제가 하나 시켰는데, 제가 시킨 성룡 말고 요렇게 요 일두를 저는 제가 삼두 있는 성룡을 구매했거든요. 요 일두를 보내주셨네요. 아, 굉장히 일두도 저는 삼두 이런 것보다 일두를 더 좋아하긴 좋아해요. 예, 여름에 이렇게 자고 많이 붙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아이가 탈이 좀덜 나고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저는 외두도 참 좋아한답니다. 요 아이를 서비스로 주셨네요. 예, 성룡. 제가 성룡이 없어요. 예, 성룡. 요 아이는 서비스고요. 6개 시켰는데 많네요. 아직 6개 다못 풀렸네. 아, 요 아이는요. 아르제예요. 아르제. 요 아이도 색감이 참 예뻐서 예. 요 아이도 나름 묵은 아이인 줄 알았는데 묵은 아이는 아니네요. 예. 근데 색감이 예뻐서 예, 사두. 예. 요 아이도 5,000원이에요. 아, 4,000원인가? 예. 아르제. 예. 예쁘죠? 아르제. 예. 아, 요 아이가 제가 구입한 성룡 3두짜리인 것 같네요. 성룡은 제가 가는 농원에도 있었어요. 근데 성룡이 의외로 또 비싸더라고요. 요한개 서비스로 주신 거, 요거보다는 사이즈가 좀더큰 건데도 만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룡 하나 하고 싶었는데도 이때까지 구입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예, 제가 구매한 거는 요 아이 성룡인데 삼두. 아, 예. 짱짱하네요. 예. 예, 삼두. 예, 삼두.
삼두의 요 아이가 삼두에 많은 예. 그래서 제가 농원에서 일두에 많은 하는 걸 알았으니까 삼두니까 또 예쁘기도 예쁘죠. 그래서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예, 구매했답니다. 많은 예. 이 사이즈가 좀 애보 크네요. 예. 근데 또 성령조 일두를 또 따로 보내 서비스로 주셨네요. 일두도 예쁘네요. 이 집이 괜찮은 것 같네요. 예. 처음 구매했는데 성령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네요. 요 아이가 뭘까요? 기억이. 이 정도로 사진외과 하고 똑같으면은 엑스플랜트에도 제가 농원에 이렇게 특이하고 요런 애들은 제가 가는 농원에는 잘 없어요. 예. 요 아이 제가 이름이 요 아이 샬롯. 예, 예쁘죠? 예, 샬롯 요 아이도 항상 하고 싶었는데 예. 제가 없어서 못 샀거든요. 샬롯. 요 아이도 5,000원. 예. 다 괜찮네요. 예. 엑스플랜트 처음 구매했는데, 대만족이네요. 예. 서비스까지 주시고, 괜찮습니다. 예. 처음 구매해서, 저도 엑스플랜트 한번 구매해서, 이웃님들하고 이렇게 언박싱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 제가 가는 농원에는 또 요런 아이가 없길래 또 주문을 해서 해봤네요. 예. 한번 다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예. 8,000대. 괜찮죠? 짱짱하네요. 화분이 이제 맞는 걸 찾아서 있는 화분에 되도록이면 맞춰서 심어야 되겠어요. 예. 릴리패드. 예. 가을에 조금 더 달궈야 되겠죠? 릴리패드. 그리고 아르제. 아르제, 샬롯, 샬롯 예쁘죠? 성령, 성령 삼두, 성령이 물로보다는 조금 다르네요. 예, 요 아이도 색감이 좀 특이하고 예쁘네요. 예, 성령. 요 아이는 서비스로 주신 성령 일두. 헬리아가, 다른 거는 다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헬리아가 조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작아요. 제가 가격이 15,000원이다 보니까 좀 크다고 생각했나 봐요. 예. 근데 많이 말랑거려서, 좀물좀 먹고 하면은 좀 크게 보일 것도 같아요. 헬리아. 예. 그리고 버날랜스 아이보리 아이보리 요 아이를 잘산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택배가 왔네요. 예, 그래서 바로 영상을 이렇게 찍어 본답니다. 예, 요 아이들 화분 예쁜 곳에 심어서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